이성을 일깨운 사람. 도대체 철학은 무슨 쓸모가 있는 것일까? 우리들은 무엇을 찾아서 철학서를 읽는 것일까? 철학은 의문과 함께 시작된다. 고하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철학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처음으로 좌절하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문들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철학에서 무엇인가 효용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고대 그리스 시대 이래 2,수백 년 이상에 걸쳐 철학서가 씌워졌고 이것을 읽는 사람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 철학에 무엇인가 공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철학이 아무런 쓸모가 없었더라면 철학은 이미 사라져버려 우리들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라는 이름도 몰랐을 것이고 인간의 두뇌는 오랫동안 어려운 철학 용어나 논리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편이 인간에게는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철학이라고 하는 이 성과 신세계는 말하자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이다. 왜냐하면 사물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일단 사물을 생각하다 보면 빠르게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을 저항하게 되어 결국에는 철학과 만나게 된다. 사물을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인간이 철학에서 해방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있어 숙명적인 철학의 공덕을 이번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밝혀보고 싶다. 그것도 수많은 철학서 중에서 특히 난해하다고 알려진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통하여 철학의 공덕을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영상의 제작 의도이다. 칸트의 철학을 읽고 얻은 공덕. 임마누엘 칸트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90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칸트에 관하여 연구해왔다. 내가 읽은 것은 그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여러 칸트론을 읽고 마음에 걸리는 것은 대부분의 저자들이 도대체 칸트를 읽고 어떤 감동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평론을 쓰는 데는 반드시 무엇인가 감동이 있어 늘 것이다. 감격이나 감동을 전혀 받지 않는 작품을 상대로 미술론이나 문학론을 펼치는 것이 생각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은 철학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철학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째서 감동이라든가 감격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관심을 꺼냈는가 하면 독자를 감동시키는 것이 뛰어난 책이 가져야 할 기본 조건이고 철학서도 그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칸트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익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적잖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칸트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철학 교수도 아니지만 오랜만에 순수이성 비판을 다시 읽어보고 사실은 크게 감동한 것이다. 도대체 무엇에 어떻게 감동한 것인가? 나의 감동은 한마디로 말해 무엇인가 새로운 감각이 나 자신의 몸속에 갖추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은 지금까지 먼지로 꽉 막혀있던 마음속 어딘가의 파이프가 깨끗이 청소되어 바람이 지나간 는소리가 울리게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인간의 두뇌 속에 사고라고 콩을 던지거나 받거나 하는 손이 있다면 그러한 손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느낌이기도 하다. 칸트는 한 사람의 독자를 위해서 새로운 감각기관을 창조하고 새로운 감각을 열게 한 것이다. 현대 독일의 어떤 철학자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철학은 명쾌하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단순히 사물을 잘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물에 대하여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고가 가능해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라고 해도 될는지 처음부터 결론을 말하자면 이것이 내가 칸트를 읽고 얻은 공덕이다. 이러한 감동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칸트에 대한 가장 뛰어난 이해자였던 독일의 철학자 슈펜하우어의 말을 소개해둔다. 칸트의 이론을 그것을 이해한 어떠한 사람의 두뇌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태어났다고 간주해도 좋을 만큼의 커다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사람의 체험 가운데서 이만큼 감동적인 것은 없지 않을까? 그것이 칸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철학서를 읽고 감동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점은 우선 그것을 이해하진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철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철학 용어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철학을 알게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철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메시지를 파악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까지의 철학 해설서에는 바로 이 점이 결여되어 있다. 칸트를 연구하는 학자는 칸트의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것도 결론을 미리 말해버리는 일이겠으나 나는 순수 이성 비판의 다음과 같은 말에 주목하고 싶다. 형이상학이란 인간 이성의 모든 계몽 K-얼철의 완성이다. 다른 저서에서도 칸트는 계몽 컬처만이 인류가 자연에게서 부여받은 최종 목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똑같은 사실을 강조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상세히 언급할 생각이지만 여기서는 칸트 철학을 해독하는 핵심어 및 칸트 철학의 메시지는 계몽 컬처이라는 말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칸트 체험에서 내 나름대로 얻은 발견이었다는 사실을 우선 말해두고자 한다. 철학의 바다로. 칸트는 데카르트와 나란히 근대 철학의 출발점으로 간주되는데 칸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칸트는 철학 용어와 개념을 독점적으로 만든 공장이어서 칸트 이후의 철학자는 이것을 쓰지 않고서는 철학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18세기 이후 모든 철학은 칸트라고 하는 수원의 흐름을 따르고 칸트의 빛깔에 물들어 있다. 철학자의 최초의 일은 칸트의 복잡한 용어와 체계를 완전히 습득하는 일이며, 칸트에 대립하는 경우 칸트라는 철학의 광장에서 어떤 테마를 발굴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후의 연구 생활을 결정한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기호론의 창시자도 칸트이다. 그는 철학의 수원이라기보다 오히려 철학의 바다라고 불리는 것이 더 마땅할지도 모른다. 칸트의 영향력을 말하자면 200년의 서양 철학 전체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칸트가 문학의 영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약간 언급할까 한다. 괴테는 칸트보다 25세 아래였으나 칸트를 읽고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시기를 보낼 수 있었다라고 그 감동을 고백하고 있다. 괴테와 친교가 있었던 시인 실러도 칸트의 미학이론에 심취하여 스스로 예술론을 썼다. 마찬가지로 시인 헬덜린도 칸트는 우리 민족의 모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난해한 칸트 철학이 우선 독일의 시인들에게 받아들여진 점이 흥미롭다. 독일 이외에도 칸트에게 감동한 문학자는 많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러시아의 두 문호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들 수 있다. 전쟁과 평화를 쓰는데 즈음하여 톨스토이는 독자적인 역사관을 완성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중요한 참고서가 된 것이 순수이성 비판이었다. 만년에 톨스토이는 칸트의 두 번째 비판 철학서 실천이성 비판을 애독하고 일기에 자주 감동의 말을 써놓았고 친구들에게 이 책을 읽을 것을 권유했다. 도스토옙스키의 경우는 칸트가 참고서라기보다 오히려 대결의 책이었다. 도스토옙스키는 순수이성 비판을 시베리아의 유영지에서 읽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밝힌 바는 없다. 그러나 카라마조프의 형제를 보면 도스토옙스키도 칸트와 거의 같은 문제를 상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문제란 신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 그리고 자유에 대한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순수이성 비판의 주제이며 카라마조프의 형제에는 칸트의 논리를 염두에 두고 그것에 날카로운 의문을 들이대는 것 같은 장면이 여러 곳에 있다. 도스토옙스키가 칸트를 읽지 않았더라면 카라마조프의 형제는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웅장한 사상소설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베리아로 유형당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소시민의 애환을 그리고 있었던 그의 소설이 그 이후 갑작스럽게 철학적 함축성을 짓게 뛰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칸트 체험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에서 칸트 체험을 직접 반영한 작가로는 특이한 철학소설 사령을 40년 동안에 걸쳐 계속 쓰고 있는 무에타니 오다카가 있다. 메이지 초기 일본의 서양 철학이 소개되었을 때 맨 처음 접하게 된 것이 프랑스의 콩트와 독일의 칸트였다. 그리고 메이지 후반기에서 다니뇨 초기에 걸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철학을 배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양인의 필독서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는 마르크스주의와 실존주의가 유행하여 칸트 철학은 열세에 빠지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칸트에 대한 관심이 아직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쇼와 초기 우에타니 오다카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옥중에서 읽었다. 본인 말로는 현기증이 날 만큼 전율을 느꼈다. 고한다. 그는 순수이성 비판을 독 1호로 읽는 자신의 모습을 타페라나토미아를 해독하는 색이다. 겐파크 일본 막부 마렵의 양의사에 비유하고 칸트를 읽고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의 말을 감격에 넘쳐 기록하고 있다. 우에타니 오다카를 특히 감동시킨 것은 뒤에 언급하게 될 이성의 이율배반 부분인데 소설사령은 이러한 칸트 체험이 낳은 철학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괴테에서 우에타니 오다카까지 칸트의 철학이 얼마나 사람을 즐겁게 하고 감동시키며 또 깊게 생각하게 하는가를 새삼스레 확인해 두고자 한다. 물리학자 칸트. 칸트의 철학 그 자체를 생각하기 전에 언급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철학자는 철학의 주체를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오는 것일까 하는 문제이다. 철학자 자신에게는 틀림없이 자명한 일이겠지만 철학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점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잘 진척되지 않는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즉, 문제의 문제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는 문제는 문제화되지 않을 것이며 알고자 하는 쪽의 문제의식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순수이성 비판의 첫 부분에 순수이성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제는 신자유 그리고 불사 영혼의 불멸이다. 라고 씌워져 있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는 적어도 나에게 이뤄서는 대단히 당돌하게 느껴진다. 신과 자유는 어떻게든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영혼의 불멸이라는 문제가 과연 철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문제의 문제성이 잘 이해되지 않은 채 계속 읽어가는 동안에 뜻밖의 일들을 알게 된다. 아무래도 칸트는 영혼의 불멸을 믿고 게다가 다른 천체의 인간과 같은 이성적 존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가 마구를 다루는 장인이었던 칸트는 쾨이스베르크 당시 프러시아 영토 현재는 칼리닌그라드에서 태어나 그곳 대학을 졸업했다. 그 후 그는 오랫동안 가정교사 생활을 했고 31세 때 최초의 저서인 천체의 일반 자연사와 이론을 발표했다. 이 저서는 훗날 칸트 라플라스의 성운론로 알려지게 되는 우주기원설을 기술한 것으로 유명한데 거기에는 각가지 행성에 서식하는 주민을 비교하는 시도라는 독립된 한 장이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우리들에게는 예상 밖의 주제이다. 당시 태양의 행성은 토성까지 6개밖에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7번째 행성인 천왕성이 발견된 것은 순수이성 비판 출판과 같은 해인 1781년의 일이다. 이미 망원경에 의한 천체 관측이 실시되고 있었는데 18세기의 지식인들은 이들 행성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칸트 자신은 지구고 다도 목성이나 토성 쪽이 더 쾌적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불멸의 인간 영혼이 그러한 행성에 이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공상적인 칸트에게 있어 영혼 불멸은 대단히 큰 문제였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칸트에게 영혼 불멸이 어째서 문제가 되었는가에 대해 우선은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현재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도 이 문제는 크게 문제성을 잃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단순히 해결되어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의 본연의 상태에도 관계되기 때문이다. 생명이 유구한 과거에 태어난 것이라면
생명이 쌓아 올린 개체의 영혼도 간단히 사멸한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고 최초의 저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칸트는 처음에 물리학자였고 뉴턴의 역학이론에 근거하여 우주의 기원과 생성이라는 문제를 연구하고 이었다. 대학에서는 철학과 신학 외에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했었다. 이 물리학자 칸트가 어떻게 해서 철학자 칸트로 변모하게 되었는가?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칸트의 생애와 경력을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칸트에게는 생활도 역사도 없었으므로 라고 썼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견해이다. 칸트에게도 생애에 큰 전환점이 있었고 생활도 그것에 따라 크게 변화했다. 이 사실을 칸트 자신이 다음과 같은 말로 증언하고 있다. 내 자신을 취향으로 말한다면 학자이다. 나는 인식에 대한 대단한 갈망과 인식에 있어 더욱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탐욕한 불안을 느끼지만 또 인식을 획득할 때마다 만족을 느낀다. 이것만이 인류의 영광이 되리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민중을 경멸하였다. 루소가 그런 나를 바로 잡아주었다. 나의 잘못된 거만함은 사라지고 나는 인간을 존경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와 같은 고찰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성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가치를 주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나는 일반적인 노동자보다도 훨씬 쓸모없는 자일 것이다. 미와 숭고의 감정에 관한 각서 중에서 확실히 여기에는 감동이 있고 발견이 있다. 칸트에도 감동을 자아낸 한 권의 책이 있었다. 그 책은 루소의 에밀이다. 어린이에서 어른으로의 발달 과정을 통해 교육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한 이 루소의 저작물에 열중한 나머지 칸트는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던 일을 잊을 만큼 탐독했다. 도대체 무엇이 칸트를 열광하게 하였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루소가 문학적으로 풍부하게 묘사한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끝없는 가능성과 인간에 대한 신뢰이다. 뉴턴 역학에 몰두하고 있었던 칸트에게 그것은 어둠 속에 쏟아져 들어온 섬광처럼 보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루소 체험이 있었던 것은 1765년, 즉 칸트의 나이가 43대의 일이다. 이 무렵도 터 그때까지 왕성했던 저작 활동은 차츰 침묵하기 시작했고 40대 중반을 기해 약 10년 동안은 전혀 저작을 발표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오랫동안의 침묵 끝에 1781년 순수이성 비판이 발표되었다. 그때 칸트는 57세였다. 이 저서를 경계로 칸트의 저작 활동은 전기 비판기와 후기 비판기로 이분되어 그 후 실천이성 비판 1788년, 판단력 비판 1790년 이어 저세대 비판 철학서가 완결되었다. 바야흐로 천체가 아니고 인간을 상대로 하는 철학자로 변신한 칸트는 세계 시민적 의미에 있어서의 철학 분야를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1.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2.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3. 나는 무엇을 기대하면 좋은가? 4.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1의 물음에는 형이상학이, 제2의 물음에는 도덕이, 제3의 물음에는 종교가, 그리고 제4의 물음에는 인간학이 답변한다. 칸트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물음이 인간학에 관계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당시에는 철학이 곧 인간학이라는 주장은 실로 대단히 획기적이었다는 것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칸트 이전의 철학이 오로지 상대하고 있었던 것은 신의 존재라는 주제였다. 또 세계 시민적 의미에 있어서의 철학이라고 말한 것은 직업적인 철학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교양을 몸에 지닌 일반 시민을 위한 철학이라는 의미이다. 칸트는 계몽된 시민을 위한 철학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민을 계몽하기 위한 철학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16세기 말부터 유럽에 일어나기 시작한 계몽주의의 흐름은 18세기 말에 그 절정에 이르고 칸트는 그 완성자가 되었다. 사교를 좋아한 키 작은 사나이. 루소 체험을 통해 인간에게 눈뜨기 시작한 칸트가 첫째로 착수한 것은 페니스베르크 대학. 칸트는 46세 때 이 대학의 정교수로 취임하였다.
에서 인간학 강의였다. 또 뒤에 이와 병행하여 자연지리학 강의도 하였다. 이와 같이 루소 체험을 계기로 칸트의 관심은 단번에 확대되었는데 사생활에서는 어떠했을까? 칸트와 같은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칸트는 상당한 사교가였던 모양이다. 선입관만으로 칸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뜻밖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거의 매일 친구나 아는 이들을 점심에 초대해 오후 한 대를 즐겁게 담소하며 보냈다. 칸트의 집에는 6인분의 식탁과 식기가 준비되어 있어 5명까지 초대할 수 있었다. 또 칸트 역시 아는 사람이나 친구에게서 초대받는 일도 많았고 그 초대에 쾌히 응했다. 혼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철학하는 사람에게는 건강한 일이 못 된다 라고 칸트는 기술하고 있다. 그는 사교계에도 출입하였는데 그의 난해한 철학서를 통해 음침하고 명상전인 인간으로 칸트를 상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쾌활하고 농담과 재치 있는 대화에 익숙한 사교가를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였다. 이 난해한 비판 철학자도 사교계에서는 평이한 통속 철학자였다고 동시대의 전기 작가는 말하고 있다. 칸트는 생애를 독신으로 보냈는데 특별히 독신주의를 표방했던 것은 아니고 결혼을 생각한 적도 두서너 번쯤 있었다. 또한 옷차림이나 유행에 무관심하지 않았고 유행에 뒤떨어지는 바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유행을 좇는 바보가 되라 는 말을 남겼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외향적이고 쾌활한 사교가라는 철학자의 이미지는 키는 5피트가 안 되고 머리는 유난히 큰 데다 가슴은 납작하고 골격은 극도로 약했으며 근력은 더욱 빈약 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기술한 칸트의 모습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 칸트는 쾌활한 사교가로 가장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전하는 칸트의 모습은 모두 60-70대 무렵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젊은 시절의 칸트가 쾌활한 사교가였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들이 소크라테스의 젊은 시절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청년 시절에서 장년 시절의 칸트의 개성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칸트를 단순히 그 저작물이나 강의로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은 칸트를 반밖에 알지 못한다. 고 일컬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만년의 칸트밖에 모르는 사람은 칸트의 반밖에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칸트는 인간에 대해 눈뜨기 시작함과 동시에 자신의 세계를 바깥을 향해 열려고 했던 것이다. 루소 체험을 한 이 후 칸트의 교육 범위가 갑자기 확대된 것도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칸트도 인간과 세계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개문 개발하고 새로운 자기를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개발과 발전 없이는 칸트의 비판 철학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란 철학은 의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앞에서 말했지만 철학이 다루는 의문은 보기에는 단순하더라도 막상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쉽게 풀 수 없는 어려운 것들 투성이다. 더구나 그것은 전문적인 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관심사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다. 이것은 가철들기 시작한 3-4세의 어린아이 때부터 이미 품고 있는 생애의 큰 문제이다. 이러한 소박하고 중대한 의문에 답하려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만한 새로운 발견이 필요하다. 과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철학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다. 칸트의 철학도 그와 같은 철학상의 발견에 의하여 만들어져 있다. 칸트 철학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칸트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며 칸트를 읽는다는 것은 칸트의 발견을 독자가 재발견하는 것이다. 순수히 성비판에 의하여 칸트는 네 가지의 발견을 일으켰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각각 인식, 이성, 도덕, 그리고 인간에 관한 발견이 다 우선 제1의 발견인데 앞서 언급한 칸트의 네 가지의 물음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이 제1의 물음이었는데 그 앞에 또 하나의 물음이 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이것이 인식론이라 일컬어지는 것으로 모든 철학의 출발점이다. 철학은 결코 공상의 산물이 아니고 경험의 산물이며 경험은 사물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며 그 인식론들은 우리들의 인식은 대상에 따라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에 투영된 대사의 모습을 의식하는 것이고 그러한 인식작용은 대상에 대해 수동적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것에 대하여 칸트는 대상과 인식작용과의 관계를 뒤바꾸어 우리들이 무엇을 인식하는가는 대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식 형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여 인식작용을 능동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을 약간의 철학 용어를 섞어 말하면 우리들은 우선 감성을 통해 대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다. 종래의 견해에서 인식은 여기서 거의 완료되지만 칸트는 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들에게는 오성이라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오성이라는 말은 약간 어려운 용어인데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된다. 이해력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되 대상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성은 일정한 범위를 미리 준비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우리가 경험을 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순수 이성 개념 혹은 범주로 불리는 것으로 양이나 질관계 양상 등에 관련해서 전부 12개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칸트는 확인했다. 또 칸트는 감성에도 공간과 시간이라는 순수한 형식이 있다는 사실을 칸트는 발견하였다. 요컨대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은 감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오성이 범주를 통해 종합함으로써 우리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범주 혹은 개념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 대상을 인식할 수 없으며 또 감성에서 주어지는 정보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감성과 오성의 종합에서 비로소 인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칸트 이전의 인식론과 칸트의 인식론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칸트의 경우 감성과 오성의 선천적 형식이 인식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인식과 대상과의 관계가 역전하게 되는데 칸트는 이것을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라고 불렀다. 칸트 이전의 인식론에서 부동한 것은 대상이며 인간은 그 둘레를 돌고 있었으나 칸트 이후는 대상이 인간의 순수한 인식작용이라는 선천적이고 부동한 것의 둘레를 돌게 된 것이다. 이것이 철학사에 있어서의 칸트의 제1의 발견이었다. 그런데 이와 가는 칸트의 인식론에 대해서는 각가지의 반론이 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천적인 감성의 형식이나 카테고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도 있다. 또 카테고리의 종류는 12개 항목보다도 많다든가 적다든가 하면서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이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뉴턴 역학을 대신한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인식론의 세계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칸트의 제2의 발견. 칸트가 살았던 18세기는 이성의 세기라고도 불린다. 사물을 사리에 맞게 세우고 합리적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성의 작용이다. 이것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고조되고 이러한 이성신앙이 절정에 달한 것이 프랑스 혁명이다. 혁명정부는 종교와 같은 이성에 반하는 것을 폐지하고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달력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혁명이 차츰 공포정치로 옮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성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다. 똑같은 일이 칸트에게도 있었다. 당시 스웨덴 보르그라는 유명한 신비가가 있었다. 그는 멀리서 있어나고 있는 일들을 투시하는 등초능력의 소유자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칸트는 한때 이 인물에 관심을 가져 여러 가지로 조사한 것이 있었다. 그 결과 스웨덴 보르, 그는 초능력의 소유자라고도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논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칸트는 약간은 자조적인 심정으로 기술한 바 있는데 합리적인 이성이 어째서 같은 한 가지의 사실에 대하여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하는가, 이것이 칸트에게는 큰 의문으로 남았다. 순수 이성 비판을 집필함에 있어
칸트가 우선 첫째로 염두에 두었던 것은 이것이었다. 이성만능주의에 대한 의문이 출발점이었고 이성의 한계를 밝히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칸트의 제2의 발견은 이 이성의 한계에 관한 것인데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이성의 이율배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이율배반이란 원래는 법률 용어인데 법률의 어떤 조문이 다른 조문과 모순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자는 세심한 주의를 다하지만 인간의 이성에 있어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칸트는 스웨덴 브루그에게서 경험한 바 있다. 칸트는 이 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려고 했다. 칸트가 우선 생각한 것은 어떠한 사항에 대해 이율배반이라는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 그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러한 일을 생각한 철학자는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칸트에게 매일의 산책은 귀중한 사색의 시간이기도 했다. 비가 내리더라도 뒤에서 하인에게 우산을 받쳐들게 하고 산책을 나갔다. 이율배반의 주제를 발견한 것도 산책하는 도중이었다. 마침내 칸트는 네 가지의 면제를 발견했다. 그 명제란 세계의 시간적 공간적 무한서, 물질의 구조 자유의 존재, 그리고 신의 존재에 관한 것으로 각각에 대한 정명제와 이것과 모순되는 반대명제가 동시에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계의 무한성에 대한 정명제는 세계는 공간과 시간에 있어 한계를 갖는다. 이고 반대명제는 세계는 공간과 시간에 있어 무한하다. 이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 두 가지의 명제 중 옳은 것은 한쪽뿐이다. 그러나 칸트는 어느 쪽도 다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준다. 즉 두 가지의 명제는 이율배반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기묘한 것은 이번에는 양자의 명제가 모두 증명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모두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의 정차에 의해서이다. 이율배반을 논한 부분은 칸트의 모든 저서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부분이다. 여기선 칸트 철학의 용어법과 논리가 총동원되어 독자에게는 큰 절벽을 한 걸음 한 걸음 발판을 확보하면서 기어올라가는 것 같은 집중력이 요구된다. 이 이성의 절벽을 다파했을 때의 쾌감은 또한 각별하다. 철학서를 읽는 감동과 상쾌감이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깊은 사색을 통해 칸트가 발견한 사실은 무한이라든가 자유신의 존재라고 하는 사항은 이성의 한계 밖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성의 세 가지 커다란 문제로서 자유와 신 그리고 불사를 앞서 거론한 바 있는데 이것은 모두 이성으로 그 존재를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것들은 물 자체에 속하는 것이어서 인간에게는 인식 불가능하다. 이성이 상대하는 것은 현상의 세계의 사항으로 한정된다. 이것이 칸트의 제2의 발견이다. 그러나 도대체 이것이 그만큼의 대발견일까 하고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이성의 한계를 알라낸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성이 무엇인가를 밝혀낸 것에 다름 아니다. 양끝을 알아야 비로소 물건의 정확한 길이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이성의 극한을 확인한 것은 칸트가 최초였다.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의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칸트가 발견한 것을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되풀이한 데 불과한 것이다. 또 플라톤을 읽은 적이 있는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무지를 자각하게 한 사실을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칸트는 이성의 힘이 미치니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 즉 이성의 무력함을 가르친 것이다. 칸트는 이성이란 인식을 확대하거나 진리를 발견하거나 하는 적극적인 것이 아니고 인식의 한계를 알아내 오류를 방지한다는 소극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칸트의 복잡하고 난해한 논증을 더듬어 온 독자로서는 이것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칸트 자신도 이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 이성은 경험의 한계를 넘어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 더욱 큰 대상으로 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순수이성은 이성의 실천적 활용이라는 길즉 도덕의 세계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제3의 발견. 칸트는 허약한 체질이었지만 위장은 튼튼해서 죽기 몇 달 전까지 한 번도 병을 앓은 일이 없었다. 매일 아침의 배설이 규칙적이기만 하면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즉 허약하지만 건 강합니다. 라고 편지에 씌어져 있는 것처럼 유일한 걱정은 변비였다. 그래서 칸트는 친구의 권유로 설사약을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기로 했다. 증상에 따라서는 양을 배로 늘려도 좋다는 말을 들었지만 칸트는 완고하게 약의 양을 늘리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한 알을 두 알로 늘리면 얼마 후에는 세 알로 늘어나고 결국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칸트는 하루 두 알 이상은 절대로 복용하지 말 것이라는 경류를 만들었다. 밤 10시, 취침 아침 5시 기상이라는 것이 일정 불변한 칸트의 습관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아침 식사를 하였다. 아침 식사라고 해야 두 잔의 차와 한 개비의 담배뿐이고 정식 식사는 점심 한 번뿐이었다. 규칙적 인생활과 소식이 80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는지도 모른다. 칸트는 아침에 담배 한 개비를 대단히 즐겼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담배는 하루에 한 제비만이라는 경류를 정하고 있었다. 이유는 변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칸트는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경류를 만들었는데 이 경류라는 말은 일반 명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칸트 철학에서 중요한 용어이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실천이성 비판의 첫머리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칸트의 독특한 문체를 음미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인용하기로 한다. 실천적 원칙이란 의지의 보편적 규정을 포함하는 명제를 말한다. 그리고 이 보편적 규정에는 약간의 실천적 규칙이 종속되고 있다. 이들 실천적 원칙은 주관이 이와 같은 의지규정의 조건을 주관자 자신의 의지에만 타당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주관적 원칙이어서 경률이라고 불린다. 어지간히의 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인데 번역이 나빠 그런 것이 아니다. 칸트의 독일어 그 자체가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법률처럼 사물을 오해하지 않도록 엄밀히 규정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경률이란 자신의 의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관적 규칙이다 혹은 더 간단히 하면 경률이란 자신의 의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관적 규칙이다. 혹은 더 간단히 하면 경률이란 자신은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말이다. 경률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 제멋대로의 것이므로 사람에 따라 가지각색이다. 칸트처럼 담배는 하루 한 개비라는 경류를 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담배는 피우고 싶은 만큼 피우겠다고 정하는 사람도 있다. 악인에게는 악인 나름대로, 선인에게는 선인 나름대로의 경률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칸트가 생각한 것은 모든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실천적 법칙은 없을까라는 것이다. 문제는 도덕의 내용이 아니고 도덕률 그 자체의 존재인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 칸트는 도덕적 법칙의 객관적 실체성은 이성이 아무리 힘을 다하여도 결코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곧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존재하는지 어떤지 알 수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칸트는 그것을 발견하기로 한 것이다. 19세기 말이라고 하면 독일에서도 칸트가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널리 읽히고 있었던 시절인데 그 무렵 독일 교과서에는 이렇게 씌어져 있었다고 한다. 임마누엘 칸트가 정원적 명령을 발견한 것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알고 있다. 이것이 제3의 발견이다. 정원적 명령도 역시 칸트의 철학 용어인데 그것은 이러한 의미이다. 도덕률은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명령법의 형태를 취하는데
그 명령법에 도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다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라는 것처럼 조건이 붙는 것과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 라는 식의 무조건적인 것이 있다. 칸트는 전자를가 언적 명령 후자를 정언적 명령이라고 부르고 정언적 명령만이 객관적인 실천적 법칙 즉 도덕률이며 그와 같은 도덕률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들은 존재가 증명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도 그 존재를 믿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우주인이다. 칸트는 도덕률의 존재를 우주인의 존재를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고 있었던 사실을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문장에서 알 수 있다. 우리들에게 보이는 행성 가운데 적어도 어느 하나에는 주민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전 재산을 걸고 싶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즉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구 이외의 세계에도 거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확고한 신념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확고한 신념에 의하여 칸트는 정언적 명령 즉 도덕률의 존재를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도덕률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순수 이성의 세 가지 큰 과제인 신과 불사 그리고 자유의 존재는 신앙의 문제였다.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의 형제에서 신이 없다면 모두는 용서받는다 라고 말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도덕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신의 존재를 보증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 인간의 도덕관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신 대신에 인간이 최상위에 서게 되어 교회의 권위는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칸트의 철학 강의가 금지된 적도 있었다. 정언적 명령을 발견한 칸트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법칙을 우리들에게 명령한다. 내 의지의 경률이 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게끔 행하라. 이것은 마음이 바라는 바를 따를지라도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라는 공자의 말과 거의 같은 이야기다. 실제로 칸트의 생활은 이 명령대로였다고 동시대의 사람들은 증언하고 있다. 칸트는 철학 그 자체가 되어버린 생활 그 자체가 되어버린 철학을 실천한 인간이었다. 철학은 이성을 일깨우는 도구다. 칸트의 제4의 발견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앞서 말한 인간의 계몽 혹은 개발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된다. 이제까지 언급해온 것처럼 순수 이성 비판은 이성의 한계를 검토한다는 동기에서 출발하여 일단 그 목적을 이룩한 후 이성의 적극적 역할을 찾아 도덕의 세계를 발견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철학의 명제라고 생각되었던 신의 존재와 불사라는 문제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이성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성에는 그 위에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이 있을 것이다. 칸트는 그렇게 기대했다. 그 역할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인도하고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인간을 인도하고 높이는 것은 인간을 미성년 상태에서 탈출하게 한다는 말이다. 칸트는 이 점을 여러 번이나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내부에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혁명은 미성년 상태에서 탈출하는 일이다. 계몽이란 인간이 자신의 미성년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칸트가 말하는 개발 컬처의 의미인 것이다. 개발이란 영어의 컬처와 거의 같은 의미이며 원래는 땅을 갈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 사회에 열매를 맺는 것이 문화이고 인간에게 열매를 맺는 것이 교양이며 그와 같은 열매맺음을 지향하여 이성을 일깨우는 도구가 철학이다. 칸트 자신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직접 답하지는 않았다. 그의 전 저작물 자체가 해답이기도 한데 내 나름대로 그것을 하나의 메시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이란 자기를 계몽 개발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나는 순수 이성 비판을 새삼 개관하여 이 사실을 재확인했다. 인류에게 있어 계몽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영원히 끝나는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언제나 계몽시대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것이 칸트의 제4의 발견이다. 인간에게는 개발되지 않은 감각이나 능력이 틀림없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개발하는 일이 인간 삶의 의미이며 목적일지도 모른다. 칸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을 다 음과 가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 무릇 피조물에 내재하는 일체의 자연적 소질은 언젠가는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면서 남김 없이 개발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다. 한 번도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 같은 기관 그 목적을 이룩할 수 없을 것 같은 체제는 목적론적 자연론에 있어서는 모순이다. 목적론적 자연론은 세 번째 비판 철학서 판단력 비판의 명제인데 여기서 흥미를 끄는 것은 칸트 자신은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점이다. 제자가 쓴 전기에 따르면 칸트는 음악을 감관에 천진한 쾌락으로밖에는 보지 않았고 폐화나 조각에도 취미가 없었으며 방에는 루소의 초상화가 꾸며져 있었을 뿐이었다고 한다. 칸트에게조차 아직 개발될 여지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인간의 계몽 개발이 무한한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새삼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도대체 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소박한 질문이다. 칸트에 따르면 철학이란 일체의 인식과 인간 이성의 본질적 목적과의 관계에 관한 학문이며 철학자는 인간 이성의 보편적 법칙을 부여하는 입법자이다. 철학자는 무엇을 입법하는가? 인간을 인도하는 이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념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사항에 대해 그 본질을 가르쳐주는 발견적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칸트는 말한다. 그와 같은 발견적 기능이 발휘된 뛰어난 예로 나는 영원한 평화론을 들고 싶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를 비롯한 일련의 논문에서 현대를 내다보는 것 같은 대담하고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다. 칸트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국제연합의 설립을 제창했고 이른바 유럽 열강 사이의 힘의 균형에 바탕한 항구적인 평화 따위는 하나의 망상에 불과하다. 고 단정하고 있다. 칸트의 이 데아리스무스는 보통 관념론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념주의 혹은 이상주의로 해석해야 할 경우도 많다. 두뇌를 질풍노도 속에 내걸다. 이제까지 순수 이성 비판을 중심으로 칸트의 내자기 발견에 대해 말해왔는데 나는 이사라는 수에 구애받을 생각은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섯 가지를 발견할지도 모르고 사람에 따라서는 일곱 가지를 발견할지도 알 수 없다. 이 책을 생애에 15회나 읽었다는 학자도 있는데 그는 아마 더 많은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어쨌든 이미 언급한 것처럼 철학서를 읽는 의미는 그 철학자가 세계를 향해 어떠한 발견을 하고 보고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저자가 발견한 것을 독자가 재발견한다. 이것이 책을 읽는 것이다. 그러나 철학의 경우 발견 그 자체는 결코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해 두고 싶다. 예를 들면 이성의 이 율배반은 그 결론만을 한 행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한 줄의 요약을 위해 칸트를 읽는 것은 아니다. 칸트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겪었던 사고의 앞전고투를 함께 체험하고 우리들의 두뇌를 사고의 질풍노도 속에 내거는 것에 칸트를 읽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 철학이 상대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지혜이다. 철학은 지혜를 기르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들은 지식은 배울 수 있으나 지혜를 배울 수는 없다. 지혜는 체험에서 몸에 붙일 수밖에 없다. 칸트는 철학자와 이성의 기술자를 구별한다. 수학자나 물리학자, 논리학자는 이성의 기술자여서 그들의 학문은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철학은 결코 배울 수가 없다. 우리들이 칸트를 읽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철학한다는 것뿐이다. 철학한다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사물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이상 간단하게도 복잡하게도 말할 수 없다.
실로 단순하다면 단순한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플라톤을 조금이라도 펼쳐보면 바로 알 수 있다. 테오프라스토스라든가 엘키비아데스라든가 하는 혈기와 지성에 넘친 젊은이들도 노련한 소크라테스에 걸리면 무엇 하나살이에 맞는 말을 못하게 되어버린다. 아테네의 젊은이들이 심술궂은 소크라테스를 해배운 것은 선입관이나 편견으로부터의 해방사고를 통한 자기 체험, 그리고 이성에 대한 자각이었다. 이것은 칸트의 독자에게도 그대로 들어맞을 것이다. 칸트를 읽고 난 후에 공덕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칸트는 절대로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 없는 철학의 바다이다. 용감하게 출범하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칸트는 이미 모두 읽혀진 것이 아니가 하는 걱정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1803년 칸트가 세상을 떠나 기 1년 전에 태어난 미국의 사상가이며 칸트주의자인 에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능한 사람이 웨르게이우스를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책이란 천인천태에 읽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 시험삼아 그 책을 자네의 양손에 들고 눈이 멀게 될 때까지 읽어보라. 내가 이해한 것을 자네가 이해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에머스는 묵문집 중에서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일, 이것이 칸트의 좌우명이었다.